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또 다시 TV조선의 미스트로 시즌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미스트로 시즌2 중에서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가늠하는 대국민 응원 투표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미스트로 시즌2는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경이적인 시청률 때문에 지금 최고의 화제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지금 시청률이 고공행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방송이 28.5%의 높은 경이적인 시청률을 찍었고요. 최고 29.8% 전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의 화제를 몰고 다니는 화제머리 프로그램인데요. 전주는 26.9% 8% 27%네요. 반올림하면. 이렇게 지금 시청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 미스터로 시즌 2가 대국민 국민들로부터 응원투표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응원투표도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 주에서는 200만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요. 두 번째 2주차죠. 그리고 전주가 3주차입니다. 2주 차에서는 250만 투표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주인 3주 차에는 대국민 응원투표가 300만 투표가 진행될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그 응원투표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미스트로 시즌2가 인기가 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번 주가 4주 차인데요. 보이시죠? 이미 지금 오늘이 25일인데요. 투표는 2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투표 건수가 모두 2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300만, 350만도 넘을 400만까지 가까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응원 투표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미스터로 시즌2가 그만큼 인기가 늘어난다는 증거인데요. 자, 오늘은 3주 차죠. 지난주에 대국민 응원 투표의 탑5로 포함되어 있는 자, 보이, 보시겠습니다. 전유진 그리고 강혜연 홍지윤 김다연 김의영에 대해서 지금 3주 차에서 탑 5에 포함되어 있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인기 순위입니다. 지금 이 인기 순위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우승권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승권은 심사 위원들의 평가 그리고 이 대국민 응원 투표도 결승전에서는 심사 결과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탑5가 우승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보는 심사 결과죠. 이 3주차의 탑5를 미스트로 시즌2 제작진이 바라보는 분석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강혜연, 홍지윤, 김다연, 김우영에 대해서 미스터 시즌2의 제작진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는 부분을 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위를 차지한 전유진. 전유진은 1주, 2주, 3주 차 모두 1위를 차지했는데 말하자면 국민들로부터는 최고의 우승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전유진인데 자, 제작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에 대해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그냥 천재이다. 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혜연입니다. 응원투표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요. 강혜연은 1주 차에는 3위인가요? 그리고 2위 이렇게 계속 어, 상위권에 지금 들어 포함되어 있는 게 강혜연인데요. 제작진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생글생글 웃는 모습에 우아함이 싹 사라진다. 어? 이런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생글생글 웃는 모습에 우아함이 싹 사라진다. 굉장히 강력함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오디오와 비디오의 완벽한 조화를 갖춘 것이 강혜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위를 차지한 홍지윤 기억하시죠? 일회 방송에서 반전의 매력을 보여준 홍지윤인데요. 홍지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간녀인 외모에 반전의 가창력을 갖고 있는 트로트 강자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홍지윤이 나오자 자, 이 장윤정 마스터가 어떤 저런 몸매로 저런 개날픈 몸매로 어떻게 노래를 할수 있는가 그랬더니 노래가 시작되자.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지,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홍지윤인데, 홍지윤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저런 가녀린 외모에 반전의 가창력을 가진 트롯의 강자가 홍지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김다연입니다. 김다연은 3주 차에서 처음으로 어, 대국민 응원 투표에 탑 5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작진의 평가는 이러네요. 무대 위에서는 천생의 가수다. 천생의 가수다. 무대 아래에서는 세상의 아이다. 이게 김다연에 대한 제작진의 평가입니다. 자, 대국민 응원 투표를 통해서는 처음으로 탑 5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어 예선전에서는 다소 부지,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긴장을 하고 컨디션 난조로 주춤한 성적을 말하자면 올하트를 받지 못했는데 1대1 데스매치에서 회렁포라고 하는 노래를 들고 나와서 당당하게 미성년자로는 최초로 한 라운드에 진을 차지한게 김다연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MC 김성주가 어, 이 김다연은 미성년자기 때문에 일찍 퇴근했는데 이 결과 진이 됐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때, 그 순, 했을 때 전화 영상 통화죠 그 순진한 모습 보셨죠 이게 김다연입니다. 김다연은 무대 아래서는 천생의 아이고 무대 위에서는 천재 가수입니다. 그게 김다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김우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입니다김우영은 경력직의 노련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작진의 평가입니다. 늘 절제된 단아남 단안함, 단아남을 느낄 수 있는 게 김의영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맷 응원 투표마다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는 소리 없는 강자가 김의영이다. 김우영은 재도전부 아닙니까? 자, 미스트로 시즌 1에서 도전했다가 탈락을 했는데 지금 이 시즌 2에서는 최고의 화제의 참가자가 김우영입니다. 우승 후보입니다. 우승권에 포함된탑 5에 무조건 포함될 것이라고 하는 마스터의 평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김우영인데. 김우영은 경력진 직에 노련함을 갖고 있고 늘 절제된 단아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김우영이다. 이렇게 제작진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작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대국민의원 투표수가 미스터트롯 때보다도 더 폭발적으로 그 수치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스터트롯 시즌2가 더 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참가자들 모두 더욱 남다른 각오로 무대에 임하고 있다. 이유는? 그 투표 수가 너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결과는 결승전에서 순위 결정에 점수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작진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제작진도 놀랄 만큼 매해 새로운 실력자들이 급부상하면서 판이 뒤집히지 뒤집혀지는 대이변이 계속돼서 미스터로 시즌 2의 화제성이 지금 더 높아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결승전에서 누가 진이 될지, 진선미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게 미스트로 시즌2의 진행 과정이다. 이렇게 제작진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3주차에서 탑5에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전유진 강혜현 등을 미스트로 시즌2의 제작진은 과연 어떻게 분석하고 바라보는지 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 이유는 미스트로 시즌2를 또더 재밌게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자 오늘이 25일인데 이번 주에 목요일 28일 목요일에 방송되는 미스트로 시즌2는 7회 방송입니다. 7회 방송에 메들리 미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자이 7회 방송은 본선 3차전인데요. 본선 3차전은 메들리 미션 그리고 에이스전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가는데 더 재밌게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스터, 어,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탑5를 차지한 참가자들을 바라보는 제작진의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참고를 하시면 미스터로 시즌2를 더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